주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걱정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아, 내가 마음에 걸린 건 그동안 내가 교회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를 암에 걸리게 하면 교회에 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자, 이 말을 또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말이죠. 자, 또 다른 번역을 보죠. 이 번역은 재밌겠군.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불하시지는 않으신다. 좋아요. 오래간만에 공동 번역이어서 참.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미워서 인간을 괴롭히거나 불하시지는 않는다. 자,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남을 고통 주고 고통을 줄 때는 미워서 주잖아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주잖아. 본심이잖아.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린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가서, 자,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댕겼다고 암을 줘가지고 강제로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 그럼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암을 주는데도 안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네. 모든 것이 이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주는 존재는 다 악령들이에요. 악령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기가 막힌 일을 생기게 하고, 어떤 나쁜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 연극을 꾸며가지고 내 마음에 기가 꽉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꺼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악령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얘가 고생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다. 병을 주는 것을 허락을 하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나를 악령이 나를 배신당하게 하고 그러면 나는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선택해요,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배신을 당한 내가 그 배신자를 미워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선택해요? 당연하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떻게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 배신자를 안 미워한다는 거는 그는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워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단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배신자가 뭐 이제 또 사단이 희한하게 해서 너 배신해서 그 사람 돈을 말이야 네가 사기를 쳤잖아. 너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죽일 거야. 사기 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 배신자는 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돈을 갚아.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확 풀려. 그래가지고 또 암이 낫게 만들어 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암이 낫다 합시다. 배신자가 돈을 갚아가지고. 와, 하나님, 교회 댕기니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네. 이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암 낫게 해주면서까지도 사단은, 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그 연극을 그렇게 꾸며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여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이면에 그 악한 영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그 배신자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거를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어두움의 주관자는 사단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뭐라고?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그 배신자, 내가 증오하는 그 배신자도 사실은 악령의 도구가 돼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 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라는 인간과 내가 투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배신자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암까지 걸리게 한 그 배신자 배후에 있는 배후 세력이 악령들이다. 그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 그 배신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고통을 안 당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안 걸려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와,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 그래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병 안 걸려본 사람은 삼겹살 막 처먹는다고. 그렇죠? 그 나쁜 거를, 육식, 특히 삼겹살, 이런 거는요, 유방암, 폐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암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예. 네. 여기 와서 이렇게 건강식을 해보니까, 이제는 고기 생각이 없었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고기 생각 안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뭐, 녹 좀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몸은 좋아진 것 같은데, 암은 더러 나빠진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뭐예요? 아이, 너무 그치.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은 들어가는데 이거 막 이렇게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계란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먹어도 되고, 또 기린 얘기 들어봤어요? 빼먹는 기린. 네. 칼슘 인성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린 먹어도 뭐라 그래요? 뼈를 땡기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먹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뉴스타트 투병을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오늘은 생선이 땡기도록, 하나님이 내 몸 안을 보시고, 오늘은 얘가 생선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땡기게 해주지. 내 몸 안에 무슨 성분이 부족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피검사 해야 돼. 그래서 변사법 제기해 보니까, 아미노산이 부족하네. 그러면 생선이라도 먹어서 아미노산 보충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맨날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맨날 긴장의 도감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그래서 잘 그렇잖아요. 좀 주책을 부리라는 거지. 하고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어때요? 완전히 주책이 된다니까. 그래서 주책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남의 눈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면서 내가 남들이 나를 주책스럽다고 보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자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돼봐라. 그래. 어린 아이처럼 돼봐라.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벌써 본성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일 때 가장 그래도 변질이 덜 됐는데 우리는 이미 변질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변질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이러는 애들이 어른이 되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우려면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내 몸에, 내 마음과 몸에 쫙 배이면, 폼 잡을 거 없어, 폼 잡을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인생이 참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잘 나간다 싶어도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왜? 악령들이 주위에서 자꾸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고 하나님을 다 깊이 알아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꼭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그래서 사단은, 악령들은 우리를 고생을 많이 시켜야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죄야. 그것도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것과 같으니라? 살인함. 그러니까 결국은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맨날 마음으로 살인해, 미워해.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선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 구원의 품, 그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품 안에 안겨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여러분이 자꾸 또 한 3, 4일 있다가 또 듣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듣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더 고통스러워. 그렇잖아요. 아기가 아파서 고통스러움 누가 더 고통스러워? 엄마가 훨씬 더 고통스럽지. 그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절대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조건적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야.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맞아. 그러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계속 받으셔서, 유전자 회복되셔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